영상이다. 안녕하세요. 어떡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흰여울 마을 왔어요. 예쁜 거 너무 많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카페도 있고. 흰여울 문화마을은 변호인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우연히 마을 길로 들어가다가 발견한 영화 기록관에 들어갔어요. 오! 한국의 옛날 교복과 옛날 옷들이 있었어요. 변호인 촬영에 사용되었던 옷이래요. 한번 입어봐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런 교복을 입었다고 하네요. So cool, baby! 하늘 좀 봐봐요. 살랑살랑 바람, 따뜻한 햇빛, so nice. 너무 예쁘고 영상으로만 봐도 날씨가 좋은 게 느껴지시죠? 흰여울 마을 귀요미 등장. 꼬미라고 해요. 고미가 빠지면 흰여울 문화 마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카페 찾으러 가는데 사람 너무 많고 더워 죽고 이렇게 감상은 무슨? 곰돌이 밀크티 귀엽죠? 피크닉 느낌이 나요. 날씨도 좋고 여유롭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 버스 타고 밥 먹으러 남포동으로 가요. 출발! 부산 깡통 야시장을 구경하러 왔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 많네요. 다 먹고 싶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 너무 오고 싶죠? 즐겁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